안녕하세요. 자, 이제 계사, 계해, 무인. 대운 숫자는 어떻게 되시죠? 오대운이요? 네, 알겠습니다. 오대운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여자분이시고, 그죠? 요건 이흑이고, 그죠? 이예요? 이이 또? 일육. 혹시 어렸을 때 좀 어른 같다는 소리 안 들으셨어요? 어렸을 때. 가분을 처음에 만나서 그래, 가분을 만나면 좀 빨리 내가 이렇게 머리에 쓰고 그런데 어렸을 때 이미 세상을 통달했다 뭐 이렇게 본단 말이야. 자, 한번 뚝 자르고 볼게요. 자, 이분은 주로 가지고 있는 게 전부 요거 두 개는 정제, 요거는 편제, 그죠? 해 중에 임수는 투출이 안 돼 있고 계수가 투출됐지만 해 중에 임수를 정격으로 본다면 편제격이죠. 일단은. 근데 뭐 편제 격이고 정제가 이렇게 많고 월지고 하니까 본인은 돈 쪽으로 가셨어야 되는 거죠. 돈 많이 버셨어요? 돈은 안 벌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면 유산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요. 연월에 있는 게 식상도 없이 이것만 있으면 유산이에요? 그러니까 연월에 제가 강하게 있는데 식상이 없으면 유산이에요. 유산으로 사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럼 부모님을 잘 만난다는 얘기잖아. 그지? 얘가, 여기가 부모님이잖아요. 여기가. 부모님이 아주 단단하죠. 재성. 예, 요게 재성이기도 하지만 여기가 부모궁이에요. 부모궁이 탄탄하잖아요. 예? 특히 아버지가 탄탄한 거죠. 이게 재성이니까. 재성이 뭐, 없잖아. 자, 근데 원래 무일주는요. 무기일주는 하는 일이 뭐냐? 무기일주는 나무를 키워야지. 그죠? 나무 키워야 되는데 약한 거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도 있고요. 명확하게 있고 해중에 간목도 있고.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 있는 간목이든 여기에 있는 간목이든 그지? 여기가 무토가 두 개가 떠 있고 오 중에도 기토가 하나 있고 사 중에도 무토가 있고 그러면 이 남편이 여기저기 예, 여자가 있단 말이야. 그지? 응? 그게 문제인 거죠. 그지? 처음에는 남편을 열심히 키우려고 노력을 하셨을 텐데 본인이 이제 이제 자꾸 뭐 그런 걸 보고 나면 에이씨 새끼 뭐 이랬겠지 뭐. 그지? 근데 키웠어요. 키웠지. 돈도 키고, 그지? 사업자가 없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또 이 남편 입장에서 보면, 간목 입장에서 보면 전부 재잖아요. 다. 그럼 남편이 재다 신약이야. 그치? 이 사주에서 보이는 남편이 재다 신약이야. 간목이잖아요. 얘가 남편이야. 재. 오중에 이토 재, 사중에 무토 재. 그럼 재다 신약이야. 그러니까 재다 신약한테는 재다 신약은 뭐래요? 사업하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사업 자금은 당연히 줘야 되는데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여자들하고 놀고 다니니까 불 따고 가놨겠지 뭐. 그지? 여기쯤 자 여기까지는 강한데 여기쯤 깨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말씀 드려볼게요. 요거는 목국이야. 남남같이. 그럼 진짜 깨진 건 여기죠. 그러면 여기죠. 여기서. 아니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보는 거죠. 이분이 목이 충분히 있잖아요. 근데 운이 목으로 갔어. 그럼 남편이 잘 살아왔다는 얘기죠. 여기까지는. 그지? 그럼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사오미로 가면 화운이잖아. 화운이면 인수운이잖아요. 우리가 얘가 관운이고요. 관하고 인수는 관 입장에서 인수는 나쁜 거예요. 관의 기운을 설계해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관이 여기서부터 힘 빠지는 거야. 예, 관이 여기서부터 힘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일단 왜 여기라고 내가 찍었었냐 하면 무진이 되면 이분한테 비견겁제운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기 분명히 그럼 남편하고 대항을 하죠. 관은 나를 극하지만 비견겁제는 관하고 대항을 합니다. 나를 극하지 못하게 즉 비견이 나를 극하지 못하게. 그래서 여기서 대항을 했어.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쫑이 나는 거겠지 뭐. 그치? 여기 인사형도 되고 사회충도 되고 그죠?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온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또
근데 우리 여기 여사님도 보면 여자 남자가 둘이잖아.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그지? 근데 두 명은 있었어야지, 그지? 누가 있었든지 간에 여기서 있었죠. 여기서 없었을까? 예, 없죠. 그때 있었다고요? 55세? 있었지 않으셨냐고. 그럼 그 전에 여기서 여기서 진중에 숨어 있잖아. 진중에 을목이, 그죠? 을목이 있었죠. 유부남이었죠. 아닌가? 이혼남 그랬어요? 아니, 이제, 아니, 왜냐하면 을목인데요. 무진이니까, 요 안에 목국토로 부인이 있는 여자지 않냐, 이 말이지. 진이니까, 진중에 을목이잖아요, 남자가. 그러면, 여기에 을계무가 있으니까, 그렇지, 을계무가 있으니까, 이 남자가 이미 얘랑, 얘 제잖아, 여 입장에서 얘가 제잖아. 그러니까, 유부남이다, 이 말이지. 제, 마누라 있는 남자다. 유부남은 안 만났어요? 애인남은 만나고? 자, 이제 한번 그렇게 봤고요. 왜냐면, 일단 둘이 있으니까 한번 얘기해 본 거예요. 이런 게 사주대로 간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보고. 그래도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사세요? 여기는 남편하고 우찌 싸우든 어쨌든가 남편하고 살았고. 여기서부터는 인수우니까 뭘 하고 살아? 공부하고 사셔야지. 그죠? 제가 보는 건 이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운대로 산다. 운대로 살 수밖에 없다. 그지?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여기는 처음에는 이렇게 보면 재가 많았죠. 네. 부모 유산으로 살았고. 네. 여기서는 인호 화국이 되잖아요. 네. 그럼 또 역시 뭐야? 인수잖아. 인수. 또 이것도 보면 인수니까 여기 인수운을 따른 거 보면 두 손을 뒷짐지고 산다 이 뜻이거든. 네. 부동산 임대업으로 산다는 뜻도 되고요. 인수운이. 네. 또 공부하면서 산다는 뜻도 되고 그렇죠. 그게 복은 많은 사람이지 뭐, 그지? 부모를 잘 만나서, 그지? 부모를 잘 만나서. 많이 깨먹었어요. 남편은 어쨌든 산에 있는 나무잖아요. 큰 산에 있는 네. 나무잖아, 잘 자란 나무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면, 네, 미남이라고. 그렇지. 그리고 의외로요, 본인이 이런 여자 사주가 여명이 비견겁재가 많으면 반드시 뭐라 그랬어요? 제가 남편이 분점을 차린다 그랬죠. 비견 하나밖에 없는데. 뭐가 없어요. 하나, 둘, 셋, 오중에 기토, 사중에 무토. 여기 둘은 못 쓴다고 쳐도 사중에 무토 확실하고요. 오중에 기토 확실하고 그렇게 나 말고 하나, 둘, 셋. 네 개는 확실. 그럼 네 개 확실하잖아요. 어, 그럼요. 그러니까 사중에 무토나 오중에 기토는 세게 봐야 돼요. 사중에는 무경병이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예? 그러면 병화의 힘을 받는 무토라 세요. 네. 예. 그 다음에 미중에는 정을기가 있잖아요. 네. 얘가 기토잖아. 이것도 화생도 받는 입장이라 세요. 근데 인목은 2분의 1밖에 못 쓰고 해중에 무토는 아예 못 써요. 그럼 못 쓰니까 그건 없다고 쳐도 하나, 둘, 셋, 본인까지 네 개라 이 말이야. 물에 젖어서. 물에 젖어서 못 써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암장이라는 이론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분점을 차린다 그랬어요. 왜 있으실 것 같은데? 아, 건물은 아니래도 곧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진짜... 네. 남편을 왜 쫓아나요? 여기 무인일주시잖아요. 네. 네? 무인일주는 별칭 안하 무인 그랬어요. 네? 좀 세단 말이야. 그리고 묘한 게요. 무인일주죠. 예. 예. 거긴 무인일주고요. 묘생이라 여기 망신살이에요. 그 망신짓을 하는 거야. 하체가 망신짓을 하고요. 그럼 그리고 이분은 사유축의 인이라 여기는 겁살이에요. 겁살이 뭐야? 남편이잖아. 겁살이니까 내 돈 뜯어가는 놈이지. 뭘 간단한 거지 뭐. 그렇잖아. 이게 겁살이잖아요. 저는 딱 12신살하고 12운성만 가지고 그냥 봐요. 혹시 남편이 좀 젊지 않았어요? 예, 예, 연하예요. 연하죠? 참 희한하지. 왜 그러냐면 이게 3이죠. 남편 자리에 3이잖아요. 네. 그러면 젊은 놈이잖아. 또 그 다음에 제가 가끔씩 그러죠. 여자 임계일주는 백두노랑인데 임계일주가 백두노랑이에요. 머리가 허연 늙은 신랑.
근데 요게 요거랑 합하는 정이나 무도 한 50%가 백두노랑이야. 일주가 무일주잖아요. 그 무게 합하잖아. 그 임계일주는 백두노랑이야. 진짜 임계일주 여자는 진짜 한 7, 8살 이상 되는 남자를 만나야 살아요. 10살 많은 사람이 많아. 그런데 그게 아니면 연하로 가는 거야. 근데 정무도 정임합 무계합이니까 요 임계일주랑 합하는 정이나 무일주도 백두노랑을 따라가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신랑 아니면 여기도 적은 신랑을 얻는다고.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예, 아니면 연하로. 예, 연하로 간단 말이야. 이게 백두노랑이란 뜻이죠. 진짜 잘 맞더라고 이게. 임계일주는 무조건 백두노랑이야. 근데 남자도 젊은 여자 만나요? 아니요, 여자만. 여자만. 예, 왜냐면 이건 신랑 남자야. 머리가 허옇게 센 늙은 신랑. 그리고 임계일주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요거랑 합하는 정임이 합하는 정, 무게 합하는 무, 정무일주도 50%가 백두노랑을 따라간단 말이야. 근데 백두노랑인데 백두노랑이 아니면 연하를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딱 쓰다 보니까 여기 3이 딱 들어오니까 아 여기 아까 무일주인데 백두노랑 50%? 3이니까 연하가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던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이건 무일주 때문에 그래. 무일주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이나 연하랑 살아야 된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지.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가요. 예. 아, 이렇게 되죠. 일단 여기 보시면 이분은 부동산 때문에 속을 썩었고요. 일단 볼 수 있는 게 왜냐면 여기 부동산 궁에 오왕살, 또 같은 부동산을 뜻하는 팔에 안검살, 또 여기가 가정궁이죠. 본인 궁이기도 하고 여기를 가정궁이라 그래. 여자가 사는 데가 가정이니까. 그러면 가정 때문에도 속을 썩었죠. 암이니까. 그지? 살림을 잘하신 건 아닌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집에서 얌전하게 살림을 잘하신 분은 아니란 말이야. 왜냐면 가정궁의 암이니까 가정에 잘 안 있었단 얘기야.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란 말이야. 그렇지. 여행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또 이잖아. 또 계사죠. 여기는 남편하고 못 살아요. 제가 이제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암이죠. 여기에 팥살이죠. 그럼 가정궁이 너무 많이 깨졌잖아요. 그죠? 암이 두 개. 그 다음에 신랑궁엔 팥살 하나. 합치면 세 개. 그지? 그러면 힘들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바꿉니다. 여기 6이에요. 6으로 바뀌고 4가 4 사는 3. 7, 7은 8. 5는 여자니까 6으로 바뀌어요. 9는 1, 1, 1은 9, 6, 6은 2. 다 됐네? 자.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이거? 아니, 안 복잡해요. 아니, 이게 법칙이 있어요. 제가 써드릴게요, 그냥. 1은 9하고 왔다 갔다 바뀌어요. 2는 6하고. 아, 됐죠? 3, 4 왔다 갔다? 응, 그 다음에 7은 8하고, 요거 4개예요. 바뀌는 게. 그 다음에 5는 한 방향으로, 남자는 7, 여자는 6으로 바뀌어요. 한 방향으로. 좀 보세요. 예. 네. 1, 1은, 그죠? 1, 1하고 9는, 1은 9로 바뀌고, 9는 1로 바뀌고, 2는 6으로 바뀌고, 또 2는, 여기 높네. 2는 6으로 바뀌고, 3은 4로 바뀌고, 4는 4, 3은 4로 바뀌고, 4는 3으로 바뀌고, 7은 8로 바뀌고, 8은 요거 안 썼네? 8은 7로 바뀌고, 그 다음에 5는 남자는 7. 왜? 남자는 영계를 좋아하고, 소녀잖아, 소녀. 여자는 능력 있는 남자를 좋아하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죠? 여자는 6으로 바뀌고, 남자는 7로 바뀐다. 이 여기는 여자니까 6으로 바뀌었죠. 부동산 좀 많이 깨먹으셨네, 진짜. 예? 봐요. 부동산 궁에 오왕살 두 개. 팔에 안검살 두 개. 이건 많이 깨먹은 거지. 속도 많이 썩었고. 근데 남편이 바람 폈죠. 왜? 남편이 여기 있잖아. 남편이, 여기가 남편인데,
남편이 젊은 남자도 되지만 남편이 젊은 여자랑 교제하면서 가정을 깨뜨렸죠. 사가 있으니까 교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람 핀 건 남자도. 예예. 본인은 사업을 좀 하셨나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사업을 하셨으면 좀 깨졌죠? 그러니까 여기가 어쨌든 돈은 그러니까 여기는 가만히 보면 부동산으로 깨먹은 거지 돈이 왕창 깨진 건 아니야. 부동산이 많이 깨진 거죠. 여기 돈 꿈은 깨끗하잖아요. 그죠? 내가 갖고 있던 현금이 나간 거라기보다는 부동산을 팔아서 만든 돈 뭐 이런 거 가지고 깨먹었다 이 말이지. 응? 돈 꿈은 깨끗하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버는 돈을 준 게 아니라 부동산을 팔은 돈이란 얘기지. 하여간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 경사는 어떻게 보냐 하면요. 이럴 경우에 경사는. 자, 일단 이분은 본명성이 이인데 월반에서 중궁에 있죠. 그래서 중궁에 하나 붙어야 돼요. 중궁 경사고요. 중궁 경사요? 좀 강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나쁘긴 나쁘죠. 내 멋대로고 강하고 그죠? 자기 그게 강한 거지. 그죠? 근데 또 하나 있어요. 여기 중궁 경사가 되면 이가 6으로 바뀌었죠. 바로 6이 경사예요. 그래서 건궁 경사예요. 두 개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분은 강한 면도 가지고 계시고 좀 내 멋대로인 게 강해요. 남한테 잘 안 숙여요. 본인이. 그 다음에 건궁 경사니까 남자처럼 활동하는 거죠. 활동하고 조금 고급으로 놀고 권위도 있고 이런 분이죠. 조금 고급으로 사셨죠. 딱 봐도 그래. 고급으로 사셨어. 그러니까 경사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내가 태어나긴 2로 태어났어도요. 2가 6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좀 강한 기질 같은 게 있어요. 뭐 그렇고 자 부동산은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좀 많이 날려먹었다. 그죠? 그래도 날려먹었어도 6이 있으니까 있는 것도 있어요. 있기도 하다. 큰 것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사업궁은 뭘 해야 돼요? 이건 사업궁은. 이게 사업궁인데 뭘 해야 돼요? 일하고 구를 해야 되잖아요. 역학해야지. 공부하고 역학하고 이게 본인이 할 사업이죠. 그지? 뭐 사업이라니까 뭐 별게 아니지만 이건 본인은 이런 거 하시면 잘해요. 사람들 보는 거. 그렇지. 지금 요 기해궁도 뭐야? 기해궁도 역시 일구잖아요. 그럼 공부하라니. 공부하거나 사람들을 보라는 거죠. 역학하고. 이제 이거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머릿속 생각인데, 머릿속에는 뭐 이걸 남편으로 볼까? 아니면 하늘로 볼까? 그래서 하늘로 봐야지, 뭐 하늘. 네, 하늘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지. 네. 그러고, 이쪽은 좀 좋아하시는데, 그치? 7이니까 즐기는 거잖아요. 섹스를 좀 즐겼는데, 팔이 있으니까 변했네, 그지? 뭐, 어떻게, 하여간 어떻게 변했는지 하여간 모르게 변했어요. 그렇다 치고. 여자분들한테 그런 얘기 하기가 제일 면구스럽더라, 그지? 뭐, 어떻게 얘기도 못하고, 그지? 그래도 어렸을 때 그래도 좀 귀여움 좀 받고 크지 않았습니까? 구니까. 구가 있으니까 좀. 환경이 좋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6에서 10도 잘 나갔죠? 근데 왜 11에서 15? 16에서 20에 뭔 일이 있었나? 왜 안검살이 두 개나 있지? 그럼 그때가 이때? 이때야? 그때가? 가정의 어떤 변동, 변동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근데 오히려 집에 가서 할머니한테 사랑받던 게 집에 가서 좀 더 나빠졌나? 또 결혼은 여기서 한 게 여기는 이제 남편 궁이고요. 또 사도 있고, 그지? 새로운 교제, 남편 이렇게 나오니까 결혼은 여기서 했겠죠. 26에서 30에 했는데 한번 몇 살에 아까 27이라고 했으니까 25 그지? 아 26이지. 26, 27 여기서 딱 결혼하게 생겼죠. 4가 두 개나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따지시면 맞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됐고 31살부터 35살 이때는 돈이 좀 들어왔을 텐데. 아, 돈 많았어요. 이때 77이고 뭐 8이고 하면 돈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많았죠. 여기가 41에서 45 46에서 50, 이때 이제 나이 날라갔고, 51에서 55,
56에서 60 이렇게 됐죠. 그럼 요 구간은 공부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요 때도 공부 안 했어요? 60 넘어서 진짜 술만 먹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차 끌고 많이 다녔죠 여기서. 그렇지. 그러면 저기 뭐야 주로 절에 다니셨겠네. 그죠? 절에 다니고 기도하라. 이건 그럼 이거 기도로 보면 돼. 요걸 기도로 보면 되죠. 기도. 요것도 기도고요. 그죠? 절에 기도 다니느라고 멀리들 다녔어요. 전국으로. 그래 중국도 다니고 그죠? 그러니까 많이 다녔겠지 뭐.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절은 다 돌아다녔습니다. 대충은 지금 안 나오네요. 대충은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 대충이 잘 안 나와요. 대충은 안. 그렇죠. 저 구는 대부분 구는 신기라고도 하고요. 그때부터 선생님 절에 다녔어요. 기도하러. 네. 그렇지. 기도죠. 일이 기도예요. 일이. 네. 일이 기도. 50대. 일이 기도. 50대부터. 그렇게 도 닦으러 다니신 거지 한마디로. 왜 그런가 볼까요? 여기서 놓고. 그렇지. 여기도 파가 들어갔고. 남자를 가리키는 육의별의 암. 육의 오황살. 그러면 남자가 다 깨졌잖아. 61세 이후에도 남자는 크게 별 볼 일이 없다. 그전에는 여기가 깨져서 그렇고 오황살, 육이 오황살 두 개 먹고 그지? 근데 그러니까 이게 참. 자, 또 역시 가정은 안 지키시겠죠? 그죠? 안파가 붙어있으니 뭐 집에 있겠어요? 그죠? 저 봐요. 절에 절이잖아. 종교, 돈. 그지? 뭐 그렇게 보셔야 되고. 남편은 없지만, 뭐 없지만 그래도 어떤 인간을 좋아하냐? 성실하고 그 연계를 좋아하시네. 돈은 그래도 돈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돈은 있어요. 사삼이니까 뭐 안곱살도 없고, 그지? 네, 돈은 있고. 네. 여기 보면 아까는, 그죠? 아까는 오황살이 두 개였는데, 지금은 오황살이 하나니까 좀 더 좋죠? 부동산은 오히려 좋아진 거죠? 부동산은 오히려 뭐 생긴다랄까? 뭐 하니까 부동산은 오히려 더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요거는 사업을 하신다면 뭘 해야 돼요? 네? 역학. 그렇지, 역학. 역학 또 신기 뭐 학문. 학문, 예. 이걸로 사업해야죠. 사업을 하신다면. 그지? 그 다음에 요것도 기해궁인데, 기해궁은 종교 학문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쪽하고는 관련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보면 하늘 저승이죠. 생각, 머릿속 생각은 하늘 저승. 그지? 여기는 이제 지금은 60대 위에는 잘 못하시겠죠. 암이 탁하니 붙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대충이 뭐가 나오나 찾아볼까요? 육육대충이네 또. 아. 가만히 못 계신다니까. 그지? 활동해야 된다니까. 뭘 활동을 하시든지 하늘과 노시든지. 그지? 뭐 이런 거죠. 활동. 네, 육육대충이니까. 그렇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시니까 사니까 진사 61에서 65 역학 학문 그죠? 66에서 70 하늘 역학 71에서 75 76에서 80 81에서 85 86에서 90 그 이상은 하지 마세요. 여기가 조금 아플 수가 있죠. 네. 여기가 안파가 두 개 있어서. 예. 네. 여기가 좀 문제다. 71에서 75. 그렇죠. 예. 네. 네. 허리가 좀 아프세요? 혹시 허리나 관절? 아니, 허리가 뭐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괜찮아요? 사진 찍어 보니까 뭐 어때요? 예. 아니 그리고 폐는 어때요? 폐? 폐는 괜찮아요. 폐는 괜찮고. 네. 모르죠. 속을 찍어 봐야지. 아니 글쎄 이제 여기서 보면 네. 여기 붙은 게 요건 위고요. 요건 위고, 위 비장이고, 곤궁은 요건 허리, 그지? 요건 폐. 요거 세 개씩. 그때 가서 허리뼈가 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 제일 문제죠 지금. 그쪽이 좀 아플 것이다. 앞으로 네.
우리 여사님 저 자식은 어떻게 되세요? 애들은 그냥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본인하고 좀 같이 안 살지 않아요? 해외. 그치? 네. 아니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여기가 총괄 자식궁이에요. 여기가. 여기 오왕살이 두 개나 먹었잖아. 자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자식과의 나의 인연이 조금 약해요. 예, 예. 아니, 자식궁에 오왕살이 두 개나 먹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해외 쪽으로 좀 떨어져 있고 그런 확률이 높다, 이 말이지.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 안검살이 강하게 있거나, 어떤 사람은 여기에 강하게 안검살이 있어요. 여기가 이러면서. 그럼 아들이 없어요. 여기 장남궁이니까. 예. 또 여기가 이러면서 여기에 안파가 쾅 먹었으면 딸이 없어요. 이제 자식궁을 볼 땐 그렇게 여기를 기준으로 보고 여기를 보란 말이야. 장녀, 장남, 장녀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왕창 먹었으면 장남이 없고 장남이 없으면 그 다음에 태어나도 또 장남이니까 없는 거야. 예, 상관은 큰 상관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예, 본인은 지금 딱 보면 자 보세요. 여기 쭉 봤을 때 요때 좀 괜찮았고 그치? 요때부터 이제 남편이 여기서 결혼했겠지. 그러니까 뭐 그런 데로 갔지만 결혼하자마자 남편하고 티걱티걱 했겠지. 그죠? 팥살이 있으니까. 막 큰 건 아니지만 그 여기 괜찮았고 여기 문제 생겼고. 그죠? 여기 남편 문제잖아. 남편 문제? 부동산 문제. 그지? 그거고 여기서부터는 기도 다닌 거고. 그죠? 기도 다닐 때 팥살은 큰 영향을 못 미쳐요. 그리고 이제 1년 넘어왔잖아. 그럼 여기서부터는 편한 거잖아요. 그죠? 여기가 이제 건강상 문제가 좀 있을 뿐이지. 그지? 그것이 뭐 지금이 몇 살이에요? 본인이 69이니까? 66. 딱 여기 있네. 근데 아직 저것도 못 받았는데. 뭐? 전철 공짜로 타는 거. 이 생일이 지나야지. 만으로 해야 되니까 생일이 지나야 돼요. 66세, 거의 67세쯤 받아. 그럼 65세? 해월이잖아. 그렇지. 응? 생일이 지나야 65세니까. 해월이잖아. 해월이면 10월 지나야 되잖아. 그죠? 아직 못 받으시지. 자, 이제 사주를 한번 보고요. 사주에 내가 한번 보는 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자,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이분의 남편 복은 어떨까라고 한번 볼게요. 자, 이분의 남편은 무토니까 갑목보다는 을목이 정남편이죠. 예, 정관. 그죠? 정관이. 예, 예. 그지? 근데 이분은 있는 건 전부 갑목만 있어. 그지? 여기도. 그지? 그러니까 정관이 있는 게 아니라 내 태생, 내 설계도 상에는, 이게 설계도야, 이게. 설계도 상에는 편관이야. 그러니까 그렇지. 편관이 내 남편 이거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 을목 갑목을 탁 갖다 붙이고요. 갑목에 포태를 붙여 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 봐. 여기가 록이고 왕, 세, 병 이렇게 가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있는 거야. 그지? 여기서부터는 병화부터는 병 들고 사고 묘지에 들어간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남편 운이 없는 거지 뭘. 그치? 없잖아요. 을목을 볼까요? 을목은 어떻게 되나? 자, 을목은 요기가 록이에요. 왕, 세 이렇게 갖고 대, 그지? 생, 욕, 생, 또 대 이렇게, 대가 양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자, 이제 여기까지는 여기도 을목도 있는 거잖아, 그지? 네. 그 욕지면 뭐야? 바람 피는 거고, 그지? 바람 피거나 여기가 폐욕지야, 폐욕지. 바람 피거나 실패하거나 이런 뜻이고요. 생이라 이때 65세에 남자가 생길까? 응? 그건 몰라요. 생길 수도 있어요. 몰라. 생이라 원래 생은 생기는 거예요. 네, 응? 양은 뭐 이건 뭐 내가 기를 거고. 그러니까 절대 만나면 좋은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을목이 없어가지고 이제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운 들어오니까. 운에서. 요때는 요게 정 실제로 요게 정관이잖아요.
정관은 좋은 사람. 얘가 정관이잖아. 얘는 평관이고. 아니, 남았네. 언제 들어와요? 65세. 65세부터 네. 10년간이니까. 그리고 이제 올해 보세요. 올해? 올해가 무술년이잖아요. 자, 무술년에는 자, 갑목은 보시면 뭐야? 을목은 여긴 묘지예요. 갑목은 양지, 양지, 양지예요. 그러니까 뭐 크게 없을 거고. 기해년이 되면 갑목이 하나 척척 생기지 않을까요? 생지니까 내년쯤에 한 사람이 기대가 되겠죠. 왜요? 한번 그렇게 보셔도 되지. 그치?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 자체가 아까 겁살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 이건 원래는, 원래 이제 여자인 경우에 일지가 편제면, 일지가 편제면 남편을 키운다 그래요. 근데 여기는 일지 편제는 아니고, 응? 일지 편관이지, 네, 네. 그지? 키웠는데. 응? 아니, 그니까 이제, 뭐 이제, 응? 이제 여기는 이제 요게 편제지, 요게. 그지? 이제 월지가 편제지, 월지가. 그지? 월지가 편제니까, 이제 그런 게 좀 있을 거고. 그래도 뭐, 저 남편 복 하나 없지, 뭐, 나머지야 다 갖고 사셨으니까 네. 잘 사신 거지, 뭐. 진짜... 어떻게 그래도, 예? 아니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없어? 아니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없냐고 생각을 해봐요. 들어오는데 그럼 당시 이렇게 보실 때요. 요게 설계도면이에요. 설계도인데 요 설계도로 사는 게 아니라 운하고 맞추면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 12운성으로. 응, 그러니까 12운성으로 보고 그냥 설계도는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설계도에는 지금 제가 아주 많고 남편도 괜찮게 돼 있어요. 이 사주가. 근데 운에서 인해서 로기로 돼요. 그렇죠. 예? 아니 갑목 포태를 보시면 그런 거지. 왜냐면 이 사람 남편이 잘 사냐 아닌가를 보려면 남편을 놓고 봐야지. 그렇지. 그다음에 근데 로광세로 들어오니까 한때는 괜찮은 남편이었단 얘기지. 그죠? 근데 그다음에가 없어지니까 문제지. 그 네, 그때 괜찮을 건 이제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죠? 그리고 앞으로 살아야 될 건 이제 요거하고 요거 남은 거잖아요, 본인이 요거. 그치? 요게 뭐야? 인수고. 인수인데 요게 딱 여기랑 붙었네요? 그러면 이거는 무호 자체를 보면, 그지? 이건 무는 산이잖아요. 산에 가서 뭐 기도를 하시든지 이러면서 하시는 게 남은 거지. 본인이. 여기는 주로 이제, 요건 산신이고, 예? 요거는 천신이야. 그지? 산신, 천신한테 잘 빌으셔야지. 아, 그럼 왜 그런가요? 아니, 인이 산신이고, 오가 하늘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신이지. 그지? 그러니까, 산에 가서, 산 꼭대기 올라가서 하늘 보고 비세요. 기도를 그때 하시라고.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어디서 갑자기 올라가요? 끝내겠습니다.